그런가 하면 몇몇 정당의 비례 2번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이 세 분의 나이를 합치면 몇 살일까요? 라는 퀴즈를 냈었는데 이제 그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215세. 합하면 215세. 올드보이 되겠지만. 손학규 대표가 민생당에서 비례 2번을 받으셨고요. 서청원 전 대표도 우리공화당에서 비례 2번을 받으셨군요. 홍문종 의원은 친박신당에서 비례 2번을 역시 받으셨습니다. 4선, 8선, 4선 이 선수를 합쳐면 16선 그리고 73세, 77세, 65세 나이를 합치면 215세 뭐 김용준 교수 개인 의견입니다만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염치가 없는 노역이다. 명성을 무너뜨렸다라고 굉장히 뭐 김용준 교수는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밝혀주시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김용준 의원님 네. 합쳐서 215세다. 그 숫자 네. 보고 일단 한번 깜짝 놀랐어요. 네, 215세 그리고 16선 아주 대단한 관록인데 우선 그 아무리 뭐 남자 앞번호 1번 아니겠습니까? 2번이라는 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저 당들에게 두 석이 주어질 수 있을까? 저는 의구심이 있고요. 우선 아, 그렇습니까? 3% 특거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상황에서 저 당들이 다 3%가 안 되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거법이 바뀌어서 네. 정당 지지율이 3%가 안 되면 네, 네. 한 석도 못 얻는 겁니까? 깡석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 특거리를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3%를 넘을 수 있는 후보를 넣어야 돼요. 정당 지지율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네. 예. 아, 그렇군요. 예. 김용주 의원님 굉장히 예리하게 봤군요. 민생당, 우리공화당. 그러니까 국민의당 예. 이외에는 사실 자유공화당. 현재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저분들이 이번을 닮으로써 2.7%, 2.4%가 오히려 1.5%, 1%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왜 저분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투표일이 되면 양당 구도로 더욱더 표가 더 집중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김용주 의원님 개인적 견해. 저 개인적인 견해죠. 이제 21대 아마 총선 역사에서 굉장히 많은 걸 남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적도 있었다 그런 내용이 아마 나올 거예요. 일단 뭐 유성정 당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죠. 길거리 캐스팅이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갈 정도 돼 있고. 아까 우리가 봤지만 비례대표는 항상 상징적 의미가 가장 상징 의미가 있는 여자분은 1번, 예. 남자가 2번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 2번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례대표 취지 자체가 어떤 전문성 아니면 소수계층을 비롯해 어떤 다양성 그걸 하자는 게 비례대표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저런 식으로 뭐 4선 저런 분들이 사실은 2번을 꿰차고 가면 이제 당선 여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의원직 연장이나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연동은 비례대표의 가장 나쁜 케이스로서 없어질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런 어떤 정치 생명 연장하는데 네. 국민들이 과연 표를 줄까요? 거기에 대한 저는 의문을 달고 싶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김관선 변호사님 개인 의견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개인 의견이라는 걸 붙이냐면 지금은 굉장히 삼엄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